발달하는 기술과 예술 기반의 시민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 플랫폼 동생광장을 개관해 약 3천여 명의 시민을 맞이했습니다. 용인문화도시 플랫폼은 대도시 용인의 다양한 세대가 기술과 예술을 기반으로 공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마련된 앵커 시설로 경기도에서 어린이 인구가 가장 많은 용인이 대표 어린이 문화공간인 용인어린이 상상의숲 지하 1층에 2,000평 규모로 조성돼 의미가 깊습니다. CJ 올리브 네트워크와 협력으로 탄생된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는 모두의 창작실, 시민 공동 창작물을 포함해 모든 작품을 AI 등 기술의 도움을 받아 전시하는 갤러리 도시의 공생 문화를 연구하고 아카이브하는 공생 연구실, 손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열린 작업실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조성했습니다. 오는 9월부터 선보이는 용인 문화도시 플랫폼 아카데미에서는 용인 시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예정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현재 용인문화재단, 용인문화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용인문화재단은 새롭게 개관한 용인문화도시 플랫폼 운영으로 다양한 도시의 주체가 예술 교육부터 교류, 창작 활동까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며 어린이를 중심으로 부모, 어르신, 청년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으로 세대를 넘어 차별과 소외, 편견이 없는 공생하는 도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.